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6월 29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33년 전에 여러분들 이날 6월 29일, 87년도 6월 29일 날은 우리가 노태우로부터 신군부 세력에게 6.29 선언을 받아냈죠.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냈던 날입니다. 6월 29일은 좀 특이한 날 같아요. 2020년 33년이 지난 2020년 6월 29일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제대로 된 국회를 선언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2020년 6월 29일은 우리 민주 진영의 우리 민주 시민의 승리하는 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그만큼 민주당과 우리 민주진영은 이를 때일수록 더 대동단결하고 더 화합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 더큰 우리 시민들의 몫이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뭐 어차피 잘했던 못했던 이제는 민주당이 모든 걸 책임을 떠안고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책임질 일이 남았죠. 저는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17개의 상임위를 다 차지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정보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지하면 18개가 되겠지만, 우리가 상임위를 다 차지했다고 이게 됐다는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21대 국회 아직 열지도 않았어요. 이제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각 상임위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추경 예산이 조속히 처리가 돼야 되겠죠. 한 7월 다음 주 정도, 다음 주에 추경은 처리가 되겠죠. 예산 심의를 하고. 추경이 끝나자마자 진짜 급한 게 뭐죠? 7월 15일까지 국회법에 정한 대로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7월 15일까지는 공수처가 절대 출범되지 않아요. 대놓고 이제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미래통합당. 저들은 아직 6월 국회가 개원한 지 6월 8일날 국회가 개원했죠. 아직도 국회에서 그 무엇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되냐? 국회 등원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세비를 받지 않는 법안을 발의하면 돼요. 그렇죠? 쟤네들은 돈과 이득이 없는 데는 뭉치지 않습니다. 민주당 딴거 없어요. 국민들한테 호응받습니다. 국회 등원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세비 받지 못하는 법 만들면 돼요. 어? 민주당 국회 불참 시 세비 받지 않겠다. 국민들 다 좋아하는 법이에요. 이거는 역풍 불 수도 없어요. 왜 지네들은 일하지 않고 돈 받습니까? 이런 거를 법으로 통제하면 돼요. 쟤네들 돈 받으려고 한두 놈씩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 들어올 거예요. 응? 이런 것도 다 법적으로 통제하면 돼요. 민주적 통제 장치예요. 외구들은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늘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조응천이나 금태섭 이런 사람들 옥의 티 걔네들한테 힘 빼지 마세요. 나중에 한 방에 까세요. 이렇게 좋은 날, 조응천이 한마디 했다고 그거 열받아갖고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어? 180명이 있다 보면 좋은 놈, 나쁜 놈, 멍청한 놈, 들떨어진 놈다 있는 거예요! 어? 모두가 180명이 똑똑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응천이 욕먹는 거는 좋은 놈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이렇게 대의를 갖고 같이 갈 때는 좀 들떨어진 놈이 헛소리를 하면 그냥 못 들은 척 하세요! 어? 그래도 민주당이잖아, 어? 욕할 때 나중에 한 방에 좀 참았다가 또 큰일 하면 그때 한 방에 해줘요. 뭐하러 이렇게 좋은 날, 어? 좋은 놈, 나쁜 놈, 멍청한 놈, 들떨어진 놈, 그 들떨어진 놈 한마디 한 거에 뭘 그렇게 열받았고 여러분들 그러고 계세요, 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 그래도 민주당이잖아, 180석에, 어? 이렇게 좋은 날은 그냥 묻어주는 거야, 어? 하나하나 이렇게 싸잡아갖고 욕하다 보면 여러분들 혈압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국회 상황의 막전 막후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어떤 소리가 돌았냐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극적 타결을 했다. 그렇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극적 타결을 했다 그랬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졌어요. 왜? 나는 그 타결을 알고 있었거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려고 그랬는지. 그게 뭐냐면 민주당이 진짜 많이 양보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민주당 11개의 상임위원장, 7개 미래통합당. 거기에 전후반기로 나눠서 전반에 민주당이 맡고 후반에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일은 아니었어요. 진짜로. 전후반기로 나눠서 법사위원장은 여당 선택. 한마디로 2년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2년은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맡는 걸로 이게 협상이 됐었어요. 그래갖고 나는 그또 어떤 게 여러분들 그 국정조사랑 그 청문회가 잡혀 있었냐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및 후속 조치 국정조사가 합의가 됐었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 재판 과정 등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이게 협상이 됐었어요. 야, 나는 이거를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받았다 그러면 민주당은 반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안 받아줘갖고 저는 다행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역시 이해찬이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역시 이해찬이다. 역시 김태년이다. 총선 치렀던 멤버예요. 이해찬, 김태년, 윤호중. 야, 이세 명이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해찬 당대표가 딱 앉아 있으니까 정말로 당이 걱정이 없어. 흔들리는 게 없어. 저들이 저 어떻게 나온다? 어떻게든지 오늘 안에는 꼭 완구성을 마칠 겁니다. 한마디 하면 일사천리하게 김태년 그 당시에 정책위장, 윤호중 사무총장. 윤호중 사무총장은 절대 저들에게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약을 조절하면서 미래통합당과 협상을 했던 거예요. 윤호중 사무총장은 법사위를 깨차고 절대 쟤네들에게는 안 들어온다면 18개 가져가자라고 하면서 저는 정말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 이세 명의 힘이 대단히 한마디로 18개를 먹으면서 욕을 먹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굉장히 미래통합당을 압박은 엄청나게 해놓고 지금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욕안 먹어요. 한달 동안 딜레이된 이 국회를 국민들은 왜 일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욕을 하려면 국회 전체를 하지 민주당만 꼭 집어서 욕하는 거는 조중동밖에 없어요. 독재가 시작됐니? 무슨 독주가 시작됐니? 이런 얘기는 그쪽밖에 없어요. 진짜 민주당이 이번에 전략은 보면요. 이게 바로 의석수의 힘이었어요. 그렇죠? 의석수가 깡패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민주당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셔. 딱 이렇게 던져버려. 우리는 예 법사위를 내주지 않으면 절대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법사위로는 안 된다께 하면 저희는요 법사위를 그러면 나눠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요. 이렇게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종 목적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사위 사수, 밑골 국회 마비. 그렇죠? 국회 마비. 이거였어요. 법사위 사수 국회 마비가 사실상 주호영의 임무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죠.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가 이제는 시작됐다. 그 새로운 정치의 힘은 다수당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잘못된 관례에 의해서 상임위원장을 나눠 먹으면서 늘 일하지 않는 국회, 응? 그렇죠? 법사위를 집권 여당이 맞지 못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는 집권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권난동이나 그 여상규 이런 애들이 법사위에 있으면서도 통과 안된 법안만 15,000건인가 돼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는 민주당이 이래도 심판받을 거, 저래도 심판받을 거 잘해서 민주당에게 맡겼더니 잘하는구나. 뭔가 일하고 나라가 팍팍팍팍 돌아가는구나. 저는 이제는 보여줄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리면 미래통합당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통합당이 아침까지만 해도 그럴싸한 합의안을 타결을 했어요. 그쵸? 우리가 볼 때는 천불이라는 11대 7의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주면서 법사위원장은 2년은 민주당이 하고 다음은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걸로 한다. 이걸 받았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가 봐도 괜찮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호영이가 합의를 해줬어요. 근데 당 미통당 의총에 가서 이게 뒤집혔다는 거예요. 왜안 받았을까? 여러분들 다 추호 김종인이 문제라고 얘기하죠. 맞죠? 김종인이야. 어차피 우리가 법사위도 뺏기고 의석수도 안 되는데 그냥 다 갖다가 하라고 해요. 그래 그러는 게 우리가 더 앞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파이어 이렇게 된 거거든. 응? 왜 그랬을까? 이거는 김종인의 독단에 의해서 미통당이 여러분들 지금 분란돼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쵸? 주호영은 받았어. 왜? 중진들의 마음을 아니까. 응? 주호영이 그냥 바보래서 민주당의 제시안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 정도면 받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의총에 갔더니 김종인에 의해서 이게 뒤집힌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아직도 미통당은 의견이 일치가 되지 있지 않고 김종인파와 중진파가 당권파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의 민주당의 협상안을 받지 않은 미통당은 앞으로도 계속 김종인 체제의 엄청난 분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다가 민주당이 국회를 잘 운영하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모든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미통당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할수 있는 밥그릇도 못 챙겼다고 하면서 김종인을 향해서 중진들이 얼마든지 비판을 할수 있고 여기에 김종인과 미래통합당의 당권파들은 이미 갈라져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3선, 4선 중진 의원들은 국토위원장 받고 싶었지. 정보위원장 받고 싶었지. 이것저것 다 받고 싶었지. 근데 전혀 원외 당대표가 나와갖고, 생각해 보세요. 원외 당대표가 나와서, 갑자기 다 주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싸워야 되는 거는 의원들인데, 얼마나 말을 안 하지만 분불만이 쌓여 있겠어요. 그쵸? 그러면 김종인은 왜안 받았냐? 이걸 봐야죠. 김종인은 왜 7개 상임위를 받지 말자고 했을까? 당권 강화를 위한 거예요. 왜? 지가 원외 당대표니까 당내에서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당권을 휘어잡기가 힘드니까 상임위원장 없는 국회에서 원외 당대표가 사실상 당권을 장악하기는 원외 당대표가 쉽잖아. 여태까지 원외 당대표는 늘 힘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렇잖아요? 원외 당대표는 힘이 없었는데, 지금 모두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장 하나도 없고, 소수의 100석 정도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모든 상임위원회 가봐야 본인들이 저항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힘없는 국회의원들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황교안이의 전철을 따라가려고 하는 김종인이죠. 근데 황교안이보다 김종인이가 잘하는 것은 메시지 전달 능력이죠. 그렇죠? 김종인이가 메시지는 잘 던져요. 근데 그 실행 능력이 떨어져요. 김종인은 적재적소에 어쩔 때는
굉장히 좌편향적인 시각으로 경제 문제를 다뤘다가 어쩔 때는 문재인 정부를 이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도 해줬다가 메시지 전달력은 김종인이가 뛰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슈 전환을 잘해요. 만약에 불리한 이슈가 있으면 딴 얘기를 던져버려갖고 왜? 언론들이 지네 편이니까. 그래서 지금 김종인이가 이런 얘기예요. 야당이 상임위 독식 우리에겐 큰 약이 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틈새만 노리겠다는 거예요. 계속 틈새만 노리고 메시지로 공격을 해갖고 금을 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어때요? 이제는 이제 대놓고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국회에 안 들어오면 국민적 저항이 부딪힐 테고 안 들어오기도 부담스럽고 들어온다고 해도 쪽팔리고 오늘 박병석 의장 박수 쳐줘야 돼요. 왜 박수 쳐줘야 되냐? 미래통합당 애들이 국회에 안 들어오니까 강제로 상임위를 배정을 했어요. 한마디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 안 하니까 박병석이 너 법사위 너 어디 강제로 국회의장이 강제로 상임위원회 보직을 다 넣어줬더니 이것들이 오늘 뭐 했냐 전부 사직계를 넣었어요. 사임계를 냈어요. 전부 미래통합당 애들이 사임계를 냈어요. 벌써.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벌써 그 자퇴서를 먼저 낸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반배정도 안 받고 무슨 일을 해요. 제가 오늘 낮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학생이 계약을 했는데 반배정도 안 받고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어디서 수업을 들을 거야. 그래갖고 반배정을 강제로 해줬더니 나 여기서 공부 안 한다 그러면서 자퇴를 했어. 그러면 옷 벗어야지. 지금 미래통합당이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임계를 낼 게 아니라 국회의원 사퇴를 해야 돼요. 그쵸? 국회의원 사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국회의원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할 게 아니라 정말 일하기 싫다 그러면 사퇴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김종인이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당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의 당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은 받지 말아라. 이게 결국은 도구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분명히 왜 지금 미래통합당은 현재 하나의 단일 대오로 민주당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장제원이나 홍준표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실 너 잠깐 우리 어려워서 김종인 너 잠깐 데리고 왔는데 너 상황 노릇 하지 마. 왜? 현직 의원들이 볼 때는 김종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원외 대표는요 힘이 없어요. 국회의원 배지 단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너 본회의장도 못 들어오면서 네가 무슨 대표야? 넌 내년에 뭐라 그러죠? 전당대회 한기 전까지 맡겼는데 네가 뭔데 상임위원장 못 맡게 해갖고 진짜 여러분들 2년 동안 결국은 김종인은 내년이면 물러날 사람인데 상임위원장 이거 7개라도 받았으면 미래통합당 애들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본인들이 정권을 찾건 안 찾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쟤네들은 정권 찾건 안 찾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고 있는 게 중요한 애들인데 상임위원장까지 7개 중에 중진들이 달았다 그러면 굉장히 땡큐인데 김종인에 의해서 이걸 못 달았기 때문에 내심 분란의 소재가 있다. 그래서 미통당이 원구성 협상을 파기한 이유는 김종인의 당권 장악과 노역 때문에 결국은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주호영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중진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틈을 벌려! 싸워라 하면서 아니 줄 때 가져갔으면 아니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도 있고 아이고 미래통합당의 국토위원장 가져갔으면 얼마나 그쪽에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얼마나 저는 좋다고 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계속 싸움을 붙여 이간질을 해. 김종인 때문에 상임위원장 날렸다. 얼마나 좋아. 응? 김종인 때문에 조도 안 갔는 상임위원장 7개 알짜배기 상임위원장 7개 누구 때문에 날렸다? 김종인 때문에 날렸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지. 7개 알짜위 상임위를 누구 때문에 날렸냐? 김종인 때문에 날렸다. 어? 가끔 쟤는 김종인은 자기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인 줄 알아.
어쩔 때는 자기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인 줄 알고 지난 선거 때도 더불어민주당에 아예 대선을 위해서 힘을 써줘야 된다고 파이어 뭐 이러면서 연설도 막 해. 어? 그래서 김정인은 과연 어느 편인가, 그렇죠? 김정인은 도대체 어느 편인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주호영 당분간 의사일정 참여하지 않겠다. 오지 마. 어.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국회는 외구들이 안 보면 안 볼수록 국회가 국산화가 되는 거야. 어. 당분간 여기서 여러분들 밑줄 그시고 주호영은 왜 당분간이라는 말을 달았을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행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주호영 당분간 의사일정 참여하지 않겠다. 중요한 얘기죠. 이 당분간이라는 것은 당내 화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당내 수습부터 하고 의사일정을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주호영이가 당분간 의사일정 참여하지 않겠다는 당내 분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내부터 일치단결을 하게끔 한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뭐 그리고 추경심사 보이콧을 하겠다. 추경심사 보이콧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민주당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추경심사에 안 들어오면 자기 정당의 마이너스예요. 지금 왜 우리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 맛을 봤거든. 야 이거 진짜 나라가 100만원을 주는구나. 야 이거 갖고 별의별 곳에 지금 사람들이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국가가 주는 100만원 굉장히 요긴하게 썼거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추경한다 그러면 또 주나? 이 기대심리가 있는 거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추경에 거부감이 없어. 안 그래요? 주변을 봐봐. 주변을 봐봐. 추경에 거부감이 없다니까? 아 지금 어렵지. 어 지금은 돈 풀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어? 정말 요긴하게 썼다라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추경심사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당 지지율 2% 이하는 떨어집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어? 35조 원을 어떻게 일주일 만에 통과시키나, 어떻게 통과시키는지 들어와서 보던가, 밖에 있으면서 35조 원 어떻게 통과시키는지 궁금하면 들어와. 어, 이렇게 하면 돼. 밖에서 35조 원을 일주일 안에 어떻게 통과시키나, 민주당은 열심히 일하니까 돼! 궁금하면 들어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 어렵지 않아요.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사대로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권정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상임위원장을 이번에 임명을 했죠.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그냥 여러분들 상임위원장 막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상임위원장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상임위원장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한번 보셔요. 이게 신인 상임위원장 명단이에요. 김태년, 그러니까 이거는 집권 여당의 그 원내대표가 맞는 자리예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김태년이기 때문에 운영위는 청와대를 관리 감독하죠. 윤관석 정무위, 정무위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요,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 어떤 이런 데를 관할하는 거고요. 진선미 국토위, 유기용 교육위, 그 다음에 박광훈 과방위, 교육 과방 뭐 진짜 언론계요. 그 다음에 송옥주 환노위, 서영교 행안위, 도종환 문체위, 이계호 농해수위, 정성호 예결위, 정춘숙 여가위.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나 좀 힌트를 드리면, 여기서 좀 정치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하려고 그러면 뭐가 좀 특이한 점 없어요? 특이한 점 없어요? 특이한 점 있죠, 분명히. 여기서 보시면 뭐가 특이해요? 뭔가 특이한 게 있죠? 뭐가 특이해요? 정성호를 밉다 그래도 정성호가 예산 뭐 안 통과시키는 뭐가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설명드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 아 나도 이거 맨날 남들한테는 판때기 치우라 그러면서 내가 판때기를 쓰고 앉아있네. 과거 관례대로 하면요, 여러분들 과거 관례대로 하면 국회의 관례를 좀 알려드릴게요. 과거 국회에서는요, 민주당이건 미래통합당이건요,
민주당이건 미래통합당이건 3선 이상의 나이순으로 여태까지 3선 이상의 나이순으로 늘 상임위원장을 배정했던 관례가 있어요. 그렇죠? 3선 이상의 나이순으로 상임위원장을 했던 관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전직 장관들을 배제했었어요. 아, 이해가 가시죠? 원래 현 정부에서 전직 장관들은 상임위원장을 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진선미 여가위 장관이었었죠. 이계호 농해수위 장관이었죠.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죠. 장관 출신들을 상임위원장에 배정했다는 거예요. 장관 출신들을 상임위원장에 배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송옥주 같은 경우에는 재선이에요. 정충숙도 3선이 안 될 거예요. 박강원도 재선이죠. 뭐 이래서 보면 3선이 아닌데도 상임위원장을 줬고 가장 특이한 건 뭐냐? 장관 출신들은 원래 상임위원장을 안 줘요. 장관 출신들은 상임위원장을 안 줬는데 진선미, 도종환, 이계호 전직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출신들이 상임위원장 을 줬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그렇지. 원래는 관례대로 배제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여태까지 3선 이상의 나이순으로 줬었는데 이번엔 그 틀을 깼다. 그래서 어떤 민주당이 혁신적인 상임위원장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수처죠. 공수처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왜 중요해요? 공수처는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렇죠?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공수처법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20대 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공수처 방해한 인간들이 누구예요? 미래통합당이죠. 자유한국당이었죠. 20대 국회는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데 법사위가 한몫을 했어요. 개상 여상규. 20대 때 법사위는 공수처법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결국은 패스트트랙 태워갖고 겨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윤석열이나 이런 그 검찰의 행위는요. 공수처라는 강력한 제도만 있어도 얼마든지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어서 21대 국회 상반기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지금 이해찬 대표랑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말 단언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해찬 대표가 특단의 조치라고 취한 것은 공수처법 개정한다는 거예요. 현행 공수처법으로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행 공수처법으로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현행 공수처법으로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섭단체, 야당 교섭단체에게 두 명의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방해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정신 나간 애들이 가끔 아까 저를 어떤 놈이 욕하면서 이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열린민주당을 교섭단체를 만들었어야지라고 몰빵론을 비판하더라고요. 이 멍청아. 열린민주당이 교섭단체 되면 쟤네들이 야당으로 쳐줄 것 같아? 진짜 순진한 소리야 하고 있어. 응? 열린민주당이 20석 이상을 얻었으면 미래통합당이 참 원내 교섭단체 얘네들도 야당이라고 쳐줄 것 같아? 안 쳐줘! 어? 이게 무슨 말이냐? 미래한국당이 왜 원내 교섭단체를 포기하고 미래통합당과 합당했는 줄 아세요? 민주당이 니들은 어차피 하나잖아 라고 선을 그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왜 미래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따로 만들지 않고 미래한국당과 통합을 했냐면 이해찬 대표가 니들 미래한국당 또 다른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아 이래봐야 버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합친 거야. 근데 미래한국당이랑 미래통합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봐서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랬는데 열린민주당이 20석 얻었으면 참 무슨 야당이다 라고 저쪽에서 인정을 해줬을 것 같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 좀 정신들을 차려. 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정의당이나 이는 정당이 만약에 20석을 차지했다 그러면 야당으로서 전통적인 정당이니까 인정을 해주겠지. 어? 열린민주당 20석 원내교섭단 때 됐다는 미래통합당이 아 니네들은 별개 정당이지 라고 하면서 아 니네들도 공수처장 임명권 하나 가져 이렇게 해줄 것 같아? 팔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지. 어? 미래한국당도 인정 안 해준다 그러니까 지네들도 아 우리가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별개의 정당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끝 떡 우리 합치자 이게 된 거거든. 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합친 거거든요. 어?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현재 어떤 방법이 있냐 제가 늘 여러분들 공수처법 개정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얘기했었죠. 그쵸? 제가 공수처법 개정하면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7월 15일 날 공수처가 출범을 해야 돼요. 사실상 물 건너 갔죠. 왜? 공수처장 추천위원단도 꾸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 공수처를 15일까지 밀어붙이려고. 왜? 추경이 언제예요? 추경은 7월 3일 정도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결국은 공수처법에 어떤 밀어붙일 때 사실상 한번 보이콧을 당하거나 그러면 아 더 이상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는 실행으로 옮긴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추천권 7명 중에 2명 이 자체를 무력화시키면 되는 거고요. 얼마든지 이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을 개정하면 돼요. 그쵸? 진짜 이게 의석수가 정말 이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앞으로 뭐 여당 추천목 2명 뭐 야당 추천목 2명 법무부 장관 1명 법제처 1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 뭐 이래갖고 7명을 했는데 이거를 과반 이상 찬성으로 하면 돼 그냥. 어? 요거 하나만 바꿔놔도 돼. 추천위원회 7명 중 4명 과반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쉬워. 7대 6에서 7대 4로만 바꿔놔도 끝이야. 과반 이상 찬성만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왜? 과반이 넘잖아. 180석이잖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또 뭐 공수처법 통과시킨다 또 들어와갖고 들어 누울 거야 뭐 할 거야 그런 것도 못하고 이제 민주당이 여러분들 진짜 잘 보세요. 민주당 다음 주부터 아 이번 주 내일 오늘 벌써 상임위에서 회의하고 난리 났어요. 진짜 일하는 국회를 보실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일하고 있어요. 왜? 민주당 이러다가 우리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 그렇죠? 이러다가 우리 잘못하면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제가 딱 얘기했잖아요. 남은 7, 8, 9, 10, 11, 12, 6개월 동안 역대 못한 모든 개혁적인 법안 다 밀어붙일 거라고. 여러분들 아마 그냥 와 이것도 해? 와 이것도 해? 와 이것도 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야. 상시 국회 열리고 그렇죠? 네. 뭐 상정하신 왜 18개 상임위를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상임위원 3분의 2가 민주당이잖아 뭐 통과시킬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금 네,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 본회의에서 상정하겠습니다 땅땅땅 네 본회의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 뭐 180석 투표수 180 찬성 180 179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땅, 땅,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79 하나는 누구냐? 예, 조응천입니다. 예, 예. 이렇게 가끔 이렇게 씹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야, 국회 의석수가 깡패구나. 느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건 지금 하는 일이 아니야! 왜 쓸데없이 국가보안법 같은 거 얘기하고 또 이념 대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법안 통과 개혁법안 같은 거 하는 거야.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야. 지금 같은 시기에 왜 국가보안법을 꺼내갖고
또 빨갱이니 진보니 보수니 이런 휘말릴 필요가 없어. 지금은 중요한 예산, 공수처, 그 다음에 중요한 법안들 딱딱딱딱딱딱 언론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하나하나하나 해나가야지. 나중에 얼마든지. 어? 지금은 이념 대결로 가갖고 진보와 보수 이런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쵸? 검찰, 언론, 그 다음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33년 전 8월 6월 29일 날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이뤘고 2020년 33년이 지난 지금 바로 대한민국 국회를 국산화시켰습니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언론과 검찰의 포화 속에서 정말 본인의 몸을 던지면서 국민을 일깨워준 이게 다 노무현 대통령의 저는 공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공수처 통과시켜야만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야 한을 푸는 겁니다. 저 무소불위의 권력의 검찰을 이제는 민주적 통제장치 하에 우리가 얼마든지 국민이 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잘해도 못해도 이젠 모두가 민주당의 책임이니까 마음껏 해라. 여러분들 이제는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 꿈꾸던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죠? 목숨 바치면서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이제 대한민국 국회를 국산화시켰고 이제 드디어 노무현이 꿈꾸던 세상이 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국회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 우리가 왜 그 추운 겨울에 촛불 들고 그랬어요? 왜 더운 여름에 촛불 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던 그 한이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그 절실함에 조국이 쓰러지면 문재인도 쓰러진다는 그 내 마음의 움직임이 그 더운 여름에 나를 서초동으로 몸을 이끌었고 겨울에 여의도로 이끌었고 그런 거죠. 여러분이 해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가을 늦여름에 촛불을 들지 않았다 그러면요. 조국은 사퇴도 못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장관이 됐을 테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커녕 레임덕에 부딪히면서 검찰에 장악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루셔서 지킨 거예요.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현 정부를 지지하는 100만, 200만의 촛불이 들고 일어났을 때 저 수구 세력들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안 그래요? 부패한 정부를 비판하면서 촛불을 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많습니다. 부정부패에 쌓여서 현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갖고 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는 많아요. 그러나 현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면서 들고 일어난 촛불은 전무후무한 전 세계가 놀란 촛불 집회였어요. 박근혜의 촛불 집회는 부패한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나왔지만 현 정부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수백만의 촛불이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촛불은 역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촛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해내신 거예요. 그 촛불의 대가는 저에게는 혹독하지만 저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겨내고 저도 반드시 우리 개학국번을 음해하고 저를 음해했던 인간들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반드시 반격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민주당 저렇게 180석 얻게끔만큼 여러분들이 해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죠. 이제 180석 됐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80석 됐다고 한 발짝 물러서는 국민 되면 안 된다. 180석이 됐기 때문에 한 발짝 더 앞에서 민주당이 잘할 수 있도록 민주당만 바라보지 말고 민주당을 이끄는 국민이 돼야 된다. 그렇죠? 대통령 뒤에 숨는 국민이 되지 말고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에게 다가올 위험들을 막아주는 국민이 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품고 있는 국민들의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늘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어놓고 뒤에서 잘하겠지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잖아요. 문재인 잘하겠지 하면서 문재인 뒤에 숨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닥쳐올 위기들을 우리가 막아주는 국민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가을에 촛불을 들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당할 것만 같은 위기감에 놓였기 때문에, 조국이 쓰러지면 문재인이 쓰러진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켰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지라고 하면서 뒷걸음치고 뒷짐지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의 4.15 총선의 대승도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키는 대통령은 강한 대통령이에요. 그런 강한 대통령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여러분 국민들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에서 힘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여러분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대통령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 앞에서 먼저 리드하고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중동이랑 싸우고 있죠. 언론과 싸우고 있죠. 검찰과 싸우고 있죠. 지금 정치권이 검찰과 싸웠으니까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하라고 촛불 집회 들고 일어났죠. 국민들이 언론 개혁하라고 들고 일어났잖아요. 국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니까 정치권이 따라왔잖아요. 이해가 갔습니까? 과거에는 정치권들이 뭘 한다 그러면 민주당을 응원하는 국민들이었어요. 지금 공수처 설치 누가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국민들이 촛불 들고 일어나면서 공수처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그제서야 4+1로 민주당이 움직인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권을 이끌어 나가는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인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민주당을 이끌었던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었어요. 민주당이 국민들을 이끌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는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노무현 정신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참여 정치를 실질적으로 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국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국회가 움직여서 국민이 움직이는 시대는 달라졌어요. 그렇죠? 아직도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다는 걸 착각을 하고 느끼지 못하는 바로 조중동, 검찰, 언론, 그들이 왜 자꾸 퇴세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냐. 국민들은 깨어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끊임없이 알려주고 국민들이 언론과 싸우고 국민들이 검찰과 싸우고 국민들이 조중동 폐가라라고 외치는데, 그렇죠? 저들은 아직도 시대가 변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과거같이 조중동이 모여갖고 하나 집중포해갖고 까면 니들 우리가 이렇게 까는데 안 죽어? 죽어봐! 그럴 때까지 막 쏘는 거예요. 검찰과 손을 잡고 음모론 조작질을 해갖고 한 정치인을 죽이려고 하고 딱 걸려. 어? 과거 같으면 유야무에 넘어갔겠죠. 못 넘어가잖아요. 과거 같으면 조중동과 이게 언론들이 십자포화를 가하면 민주당 쫄고 움츠리고 국민들 아 그랬나보다 하죠. 어때요? 조중동이 까면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조중동이 비판하면 아 저 사람 좋은 일 했구나. 국민들이 앞에 나와서 언론과 싸워주잖아요. 국민들이 나와서 검찰 비판하잖아요. 정치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과거는 정치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조중동이 비판하면 진보 진영 자체 안에서도 흔들렸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민주당이. 지금 어때요? 조중동이 까면 국민들이 싸워주고 검찰이 까면 검찰이 국민들과 싸워주고 정치인들 얼마나 편합니까? 국민들이 앞에서 몸빵하고 본인들은 법안만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정신이에요. 그게 참여정치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제가 방탄조끼가 뚫릴 만큼 총알을 맞아도 안 쓰러졌어요. 끝까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조중동이 저를 음해하고 중앙일보가 음해해도 제가 나중에 무혐의 처리하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 어? 안 쓰러져. 왜? 진짜 안 쓰러져. 정치인들 지금 정치하기 쉬운 시대예요. 응? 여러분들이 힘내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왜 몰빵을 주장했고 제가 왜 검찰개혁 때 뻔히 이런 상황, 아 정체불명의 반주모? 사주모, 법세련 이런 것들한테 내가 고소를 당할까? 법세련 사준모 애들한테 고소당하면요 그 사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딴 단체도 아니고. 어? 조중동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놨어요. 법세련 사준모가 고소하는 단체는요, 그 사람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조중동이 비판하면 그 사람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나같이 부끄러움 많고 낯가리는 사람이 그들 말대로, 응? 하나의 부끄러움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방송 못해요. 응? 니들 딱 기다려. 네. 여러분들 요즘 소녀상 그리고 검찰개혁 많은 소녀상 문제에 우리 학생들 고생하고 있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녀상 지키는데 여러분들 거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발언을 왜 안 하냐면, 제가 발언을 하거나 제가 우리 개국본이 직접 참전을 하게 되면요, 거기 일본 대사관 앞에 통로를 막아버릴 수 있어요. 제가 뭐 사람들 동원 능력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같이 함께 하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이 적어도 저는 만 명은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소녀상 지키는데 제가 내일 나갑니다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하는 순간 만 명 2만 명이 나와갖고 거기를 여러분들을 막아버렸다가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서 조금이나 발병이 되면요 큰일 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왜 개국본 나서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제가 나서면 알다시피 제가 큰 뭐 대가리가 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학생들을 보이지 않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서 응원은 해주지만 어떤 개국본이라는 단체가 가서 거기를 아예 통로를 완전 꽉 메우고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기다리면 때가 오면 그죠? 코로나19 잊어버린 개국본 전염병 안중에도 없나 뭐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설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지나가다가 응원해주시고 좀 그런 응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좀 저한테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할까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거예요. 예.